적들이 수량만큼 우리는 대결하고 있습니다. D'accord. Mais dans la Corée du Nord, au total, on dit qu'il y a 2 millions de soldats en Corée du Nord, c'est ça ? En France, désormais, on ne fait plus le service militaire. Les jeunes ne font plus le service militaire. En Corée du Nord, comment ça se passe ? 당신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적보위와 군사공무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자원적이고 헌신적인 자각에 기초한 군사공무입니다. 의무의 위전에 우리 자각이고 그 다음에 도덕으로 이거 우리 모든 청년들이 간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군사공무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와 결심이 서 있습니다. Que la Corée du Sud et la Corée du Nord sont un seul pays. 하나의 조선을 생각합니다. 왜 우리 민족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조선 민족입니다. Quand les touristes viennent ici, est-ce qu'ils comprennent mieux après la situation d'après le colonel? 프랑스 인민들 중에서 평화와 진리를 사랑하는 인민들이 세계 인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 조선의 통일에 대해서 이 장벽의 이 위험성에 대해서 다 옳게 인식하고 돌아갔습니다. On sait que les États-Unis sont l'adversaire clairement identifié, mais quels sont les autres ennemis et les vrais amis de la Corée du Nord aujourd'hui? 우리 미국은 우리 조선인민의 모든 불행과 학원을 가져다준 백년 숙조 철천지 원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본. 일본 제국 지자들, 그 다음에 남조선의 반통일 세력들, 우리 다 원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방국은 우리 조선인민의 적국 통일 위협과 우리 혁명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말하자면 연대성의 이런 목소리를 높여주고 있는 우리 모든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나라들이 우리 우방국이라고 생각합니다. Donc la France est un ami ou un adversaire? Chaque jour, il y a une question. 프랑스는 다 미국의 그런 유엔 덕으로 동원됐을 뿐이지 우리 프랑스의 인민들은 우리 인민들처럼 아, 좋은 이런 그 인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Et le fait que la France ait rejoint l'OTAN, 나토에 대해서 전문 연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이 조소의 지휘관뿐이지. 근데 나토가 조직되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일들을 보면 우리 세계 평화와 안전에 그닥 좋지 못한 이런 일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신네가 나토에서 나왔으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다시 들어가는 거는 한만한 일이 된 것 같지 못합니다. 그건 바로 미국의 저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토가 아닙니까? Vous pensez qu'Obama va changer un petit peu la politique des États-Unis vis-à-vis de la Corée du Nord? 현재 우리 미국 조선 미국 군인들은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보면 우리 조선의 통일과 조선의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식을 일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성 발사했는데도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우리를 미사일 발사로 규정했으며